안녕하세요. 뉴쌤의 클레이 교실 지세성 만들기의 뉴쌤입니다. 네, 오늘은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그 돌고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돌고래 쇼도 많이 가보고 워낙 또 귀여운 애들 이렇게 감정 표현이나 이렇게 서로 교감이 많이 되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분이 얘는 이름이 남방 큰 돌고래라고 약간 좀 기본 돌고래보다고 약간 이름이 살짝 좀 틀린 아이예요. 근데 생긴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귀여운 표정이 좀 살아있는 표정으로 좀 만들 거예요. 얘는 지금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고기?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물고기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거 만약에 봉을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물속에 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바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귀엽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바위부터 앉을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볼게요. 바위는 그렇게 크게 만들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취향 따라 크기 따라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바위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막 약간 이끼라든지 뭐죠? 그 풀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불가사리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꾸며서 만들면은 색깔이 더 다양해져서 더 이쁠 것 같아요. 오늘은 바위 원래 만들던 것처럼 약간 넘기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중간에 믹스하듯이 섞어서 만들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 바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클레이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위에서 눌러서 바위 느낌을 듬뿍 살려주세요. 약간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이쁠 거거든요. 캐릭터는 약간 동글동글한 형태를 확실히 잡아주고 이렇게 자연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만약에 인공물이나 이렇게 만들 때는 각을 확실히 잡아주고 이렇게 좀 표현이나 특징을 하면은 여러 다양하게 그 특징을 살려서 퀄리티를 높이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선 바위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얘 돌고래는 지금 회색이 있고 배가 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회색부터 만들고 배는 그 위에다가 얇게 해서 붙이는 식으로 해서 두 가지 톤을 이렇게 합치는 식으로 해서 만들 거예요. 회색은 흰색이 메인이 되고 이제 검은색 좀 섞어서 연한 회색이 되는 거죠. 여기 살짝 섞어서 클레이를 이렇게 섞고 안 쓸 때는 알죠? 지퍼백으로 이렇게 딱 잠그는 거. 얘들이 한번 마르면은 그 다음부터 제작하기가 조금 더 주름도 잘 가고 힘드니까 중간에 안 쓸 때는 뭐 이렇게 통 같은 걸로 덮어서 수분이 좀 날아가는 걸 방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저렇게 지퍼백 같은 걸로 살짝 담가면은 이렇게 좀 오래 쓸 수도 있고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야지 훨씬 퀄리티가 높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보관 방법을 잘 쓰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섞다 보면은 연한 회색이 나왔죠? 요거 하고 배는 흰색으로 했어요. 요거 나머지 여기 등에 이렇게 지느러미나 이런 거 하려면 살짝 띄워놓고 양을 충분히 믹스한 다음에 기포를 끝까지 힘을 꽉 줘서 틀어주고 또 주름을 펴주세요. 돌고래가 위에가 지금 머리가 크고 꼬리가 약간 뾰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V자로 끝에를 좀 얇게 물방울, 큰 물방울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살짝 누른 상태로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우선 배 부분을 얘도 덩글덩글 얘도 V자로 물방울 두 개가 이렇게 뚱뚱한 상태로 그냥 붙이면은 이 경계 중간에 붙이고 연결이 잘 안 되니까 한쪽을 납작하게 해서 갖다가 이렇게 싸주는 식으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캐릭터가 메인 색깔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보조를 살 때는 어떻게 해야 잘 붙일 수 있는지 좀 계획을 한 다음에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얘는 이제 메인이 있죠. 회색으로 하고 얇게 해서 배 부분에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붙일 때는 손으로 살짝 눌러요.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고 나중에 평평할 때는 손 넓은 면을 향해서 이렇게 끝에를 살짝 꾹꾹 눌러서 붙이다 보면은 좀 깨끗하게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럼 형태가 약간 좀 찌그러졌죠?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선 다시 형태를 잡는 거예요. 아까 큰 물방울 했던 것처럼 그래야지 얘가 한 톤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패턴처럼 붙어놓고선 형태를 잡아야지 제대로 형태를 잡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배를 붙여놓은 다음에 얘가 지금 바위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허리를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굽혀서 만들 거예요. 등 쪽을 이렇게 잡아놓고 배를 살짝 눌러서 얘가 앞쪽으로 이렇게 배를 딱 숙이고 할수 있게 여기 배를 잡고 앞쪽으로 살짝 숙여서 동작을 잡아주세요. 돌고래 이렇게 꼭안 앉고 옆으로 앉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앉아도 돼요. 그러니까는 우선 바위에서 딱 동작을 잡고 제대로 이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위에 앉을 수 있게 동작을 좀 잡아주면 돼요. 바위에 먼저 앉힐까 봐요.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할 때도 눈 살짝 손으로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보면은 입이 이렇게 약간 개구지게 약간 입이 이렇게 쭉 튀어나온 것처럼 돼 있어요. 아랫입술, 윗입술, 윗입술은 회색, 아랫입술은 흰색, 아래 가운데 치아인가요? 살짝 이빨이 살짝 보이는데. 가운데 동그랗고 살짝 눌러갖고 가운데 들어가는 하얀색 치아를 살짝 만들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붙이다 보면은 얘는 동그랗고 얘도 얼굴 동그라니까 잘안 붙겠죠. 이쪽을 평평하게 잘라서 약간 뒤쪽으로 살짝 이 얼굴형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아래 턱하고 위에, 그러니까 위에 입술하고 아래 입술을 하고는 이거보다 살짝 크게. 그래서 치아가 안쪽에 들어가게 얘도 밖에서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거의 완성됐다 싶으면 그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조금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아까 처음 만들었던 게좀더 짧게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아까 위쪽 바디 만들었던 색깔로 살짝 눌러서 뒷부분 동그란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형태를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햄버거 같이 가운데 아니면 샌들 뭐 이런 것처럼 위아래 들어가서 아래 위가 더 크게 해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얼굴의 형에 딱 맞춰서 만든 다음에 위에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줄 때는 우선 살짝 위치를 맞춰서 올려놓고 여기 뜬데 없이 붙을 수 있게 위에서 좀 콕콕 눌러가고. 이런 식으로 틈을 좀 이렇게 꾹꾹 눌러서 입에 쫙 달라붙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뜬 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입을 우선 먼저 붙인 이유는 전체적인 크기나 이런 걸좀 보려고. 꼭뭐꼭 입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한번 볼때좀 편한 위치대로 두 개가 겹쳐 있지 않으면 따로따로 어차피 붙이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눈 바로 옆에 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까만색 먼저 붙이고 입 옆에다가 눈을 딱 바로 옆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테두리가 살짝 보이게 해서 붙여주는 거죠. 이 웃고 있는 것처럼 나왔어, 그죠? 돌고래는 좀 활짝 웃어도 되지 않겠어요? 귀엽게. 그 다음에 여기 눈동자도 앞에를 볼수 있게 딱 눈동자 붙여놓고 얘도 물속에 있으니까 눈에 초롱초롱이도 하나씩 더 붙여주고 얘 보면은 등에 이렇게 뾰족하게 상어들만 있는 것처럼 살짝 드느러미가 있잖아요. 동그랗고 물방울처럼 한 다음에 살짝만 눌러서 이게 원형으로 붙은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세로로 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옆으로 누른 다음에 등 라인을 맞춰서 가위로 살짝 자르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등 중간에다가 뒤쪽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올려놓고 옆에를 좀 눌러서 안 떨어지게 딱 등 라인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앞지러미, 지느러미. 지느러미 대부분 물방울 형태에서 만들면 돼요. 동그랗고 물방울 난 다음에 얘도 좀 살짝 겉에를 조금 평평하게 정리해주고, 흰색하고 요 회색 경계에다가 붙여놓고 손등 작업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든지 펴도 돼요. 동작은 원하는 대로 약간 꾸며주세요. 이쪽 팔도 붙이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잡고, 꼬리는 약간 동그랗고 물방울 살짝 눌러요. 그 다음에 얘를 끝에를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잖아요. 근데 약간 부메랑처럼 뒤를 살짝 누르면 이렇게 물고기 보면은 살짝 끝에가 이렇게 V자로 양쪽이 이렇게 나눠지죠. 이것처럼 위에서 살짝 눌러서 이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꼬리 부분에다가 딱 붙여서 여기 꼬리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해서 살짝 올리듯이 뾱 이렇게 동작을 잡아주면은 돌고래가 딱 앉아 있는 모습으로 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돌고래 보면은 등이 여기가 반짝반짝한 거 보여요? 반짝반짝?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좀 줄 거예요. 동그랗고 길쭉하게 한 다음에 등 쪽에다가 반짝하는 느낌으로 평평하게 느낌표처럼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주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나중에 이렇게 광택제나 이렇게 광나게 하는, 이렇게 칠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돌고래 더 광나게 표현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클레이로 광나는 느낌을 내주셔도 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다양한 돌고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예쁜 돌고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봬요.